이제 본격적으로 데프리카가 시작된 날씨입니다. 지금이 31도예요. 그래도 머리카락 좀 흩날리고 있잖아요. 바람이 그나마 부니까 뛰다 보면 시원해지지 않을까? 조금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7km 달려볼게요. 여기는 하중도예요. 금호 꽃섬인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람 많이 불어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km 가시죠. 하중도인데요. 금호 꽃섬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꽃놀이로도 좋고 또 소풍하는 코스로도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딱 청보리가 많을 계절이거든요. 근데 노란빛으로 변했어요. 근데 노란색의 청보리도 예쁘네요.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또 많이 핀다고 하니까 가을철에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싶고요. 여기가 대중교통을 타고 오기에도 꽤 괜찮은 곳입니다. 시내버스 타고도 가능하고 또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응단역에 내리면요. 한 10분 정도만 걸어도 바로 도착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기 팔달교가 보이네요. 고속도로 타고 대구 왔을 때 이제 대구다라고 할 수 있는 상징물 팔달교잖아요. 그리고 대구가 사실 뭐 바다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섬이랑 대구가 그렇게 연결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대구에서도 섬 위를 지금 제가 달리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저기 좀 멀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확실히 좀 먼 느낌? 진짜 그냥 자연 속에서 달리고 있는 느낌을 가장 잘 받는 공간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최근에는 사실 여러 명 같이 뛰는 기회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어플을 사용해서 내 기록이 얼마인지 그렇게 동기부여도 받고 기록 확인도 하고 그렇게 뛰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러 명 같이 뛰는 마라톤 대회가 더 동기부여가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잘 뛰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 따라가기에는 힘들긴 힘들거든요. 그래도 또 응원하면서 웃고 잠깐 숨 돌리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럴 일이 혼자 뛸 땐 너무 없다 보니까 그때 그런 기분이 그립긴 하네요. 지금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혼자 뛰니까 그냥 제 몸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면 되니까 이건 진짜 좋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노란색 티셔츠를요 이 청보리 때문에 입었거든요. 엄청 연두빛이 촥 펼쳐져 있다길래 그럼 그 속에 노란색이 얼마나 예쁠까. 근데 막상 왔는데 완전 노란색이 된 거예요. 너무 묻히는 거 아니죠? 멀리서 찍었을 때 막 한 보리 하나가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데 오늘 마지막이니까 예쁘게 찍어주세요. 오늘은 왠지 모든 게 완벽해. 제가 오늘 7km를 뛰면 오늘까지 총 6번이니까 42.19km를 채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대회에서는 복잡한 규정이 좀 있어요. 42.195는 당연한 거고 고도차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직선거리가 제한되기도 해서 대부분 대회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처음 7km 뛴 장소가 대구 스타디움이었는데요. 오늘까지 42.195 다 채운 게 인정이 되려면 사실 하중도 여기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다시 스타디움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사실 또 42.195를 훌쩍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를 중시하죠.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눈 감아주는 걸로 해요. 근데 여기 꼭 아마존 같지 않아요? 뭔가 밀림 같은 느낌? 과장 많이 못해서 이제 힘들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예뻐 보이나 봐요. 근데 여기가 그늘이 진짜 거의 없어요. 선크림 진짜 꼭 바르셔야 되고 너무 더울 때 오시는 것보다는 약간 아침 아니면 선선한 저녁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 물 좀 마실게요. 물 좀 드세요. 여러분도 뛰실 때 물 꼭 챙기셔야 돼요, 진짜. 저는 오늘 건강을 얻고 수분도 얻고 죽은 깨도 얻어갈 것 같아요.
7km가 완성됐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이라고 또 날씨가 이렇게 핫하게 저를 또 반겨줬네요. 그래도 바람이 좀 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오늘 제가 혼자 뛰다 보니까 그냥 이곳을 그냥 자유롭게 막 돌아다녔거든요. 7km 맞춰서. 그 부분은 사실 뭐 좋긴 했어요. 편하고. 근데 확실히 옆에 사람들이랑 좀 부대끼면서 달리는 게 더 재밌긴 한 것 같아요. 다음엔 빨리 달릴 수 있는 시간이, 같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저는 3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다음에는 꼭꼭 같이 뛰어요. 안녕.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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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 좋은 친구, MBC.